오오오오 들어오신다. 옥동 살인마? 아이디 중에 조금 불경한 것도 있는데 다 읽으시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이상한 것들도 있습니다. 응? 불필요한 가끔 한 2% 정도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념치 마시고. 그래도 우리나라 어느 인터넷 그 방송 중에서도 가장 클린한, 익숙하고 가장 센스 있다고 이렇게 제가 너무 반만 나오고 있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 들어오게 하시네요. 클린한. 우리 채는? 클린한 방송 부탁드리면서. 우리 회사 우리 회사 건물 사채. 아이고 감사해요. 매면조 기관사예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런던 소년 아니면 이제 기관사냐고 물어보시. 이들 아까운데? 런던도 약간 그 산업혁명기. 이들이 밥 써야겠는데 기관사. 하가 무슨 뜻인가요? 하. 네? 하가 어디 있어요? 해하 정하. 아 그 하이의 아. 약자예요. 그거는 이제 90년대부터 쓰던 거라서. 아. 옛날 아 너무 웃기다. 배하 이러면 저한테 이제 아 그렇군요. 네. 배가놈 아. 하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정화는요. 아이디부터가 EXID 박정화인 분들이 있네요. 아, 네. 오, 네. 네. 정화 80년생이니까. 아 모르면 그런 건가요? 아. 나 왜 몰랐지? 쫑하는 뭐죠? 아 제 별명이 쫑쫑입니다. 아 쫑쫑. 네 팬분들께서 불러주시는. 네버리만 알고 있었어요. 쩝쩝이. 저는 쩝쩝쩝에서 왔기 때문에 쩝쩝입니다. 네. 정시에 시작하고 사람들이 놀란 모양이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바로 시작해가지고 아 저희가 보통 조금 늦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밀당을 하고 이분들 안달복달 할 때쯤에 딱 열거든요. 오늘은 좀 빨리 열었네요. 제 인스타그램 사진이 뭐죠? 뭐가 싫어하는 몰라? 인별그램 사진 싫어하냐? 뭐지? 뭐... 제 인스타그램은 싫어합니다. 밀당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아, 이분들은 거칠게 다뤄야지 이분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굉장히 방송이 이상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쓰는 말들에 너무 이렇게 자극받지 마시고 이렇게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좋아하고 계속 물어뜯기 때문에 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웬만한 건 익숙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적 남자 잘 봤어요. 멋있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쩝쩝이 예쁜 거 보소, 덜덜. 뭐 야구하는 날이에요? 지금 야구 시작했죠. 네. 야구 포기하고 한일전인데 아마 카코TV에도 이게 한일전 중계를 아마 해외에서 아~ 엄청난 경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 오 감사합니다. 그깟 공놀이라고 죄송하기도 하고 아니 뭐가 죄송해 저희 때문에 원래 오늘이 수능 날이었는데 그쵸? 저, 그러니까요 주위 밀려서 다 되게 심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상한 글도 올라가는데 바뀌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 예. 저희 오프닝 먼저 할게요. 저희 전체 테스트 해볼게. 네. 마이크 테스트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ID 정화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ID 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정화 쉽게 너무 먼 것 같아. 이분들은 통칭 팟수라고 부릅니다. 팟수? 네. 카카오 TV 팟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방금 또 네. 제 모자에 대해서 마리오 모자라고. 옛날에 슈퍼마리 자주 했거든요, 저도. 팟
수. 수는 네. 무슨 뜻이에요? 수는 원래 그 본인들이 비하하기 위해서 백수라고 쓰는 건데 저희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어요. 아, 파수.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파수라고 하긴 합니다. 백수라고 네. 지금 100개 정도 올라오죠? 아. 버섯 먹으면 커지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 동전이 개인적으로 더 좋아요. 동전. 네. 파수. 이런 식으로 낚아요. 네. 이래놓고 어, 실없는 대답을 하면 이분들이 또 괜히 막 뭐라 그래요. 그걸 또 대답하니? 이러면서. 예. 아, 마자랄이라고. 아. 가볼까요? 네. 저 먼저 오프닝 잠깐 하겠습니다. 네. 3, 2, 1. 어머, 공주님 저 신발 봐봐라. 어머, 저 불 들어오는 거.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발자국 발자국마다 불이 들어오는 거가 우리 인생길 같아요. 너무 아름답잖아, 진짜로. 나 오늘 여기 오기 너무 잘했다. 자, 할게요. 안녕하세요. 11월 17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안녕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별게 다 아름답다는 감성바라기 양세형 씨의 표현이었는데요. 한기줍쇼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예. 뭐 별게 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억지 같기도 하면서도 웃기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튼 물건 하나하나에 또 개인적인 표현을 부여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다 보면 진짜 마음이 감성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볼펜 모양이 너무 아름답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해주시고요. 오늘은 소녀 감성보다 치명적인 매력의 걸크러쉬 감정을 쫓고 싶다. 아, 감성을 쫓고 싶다. 죄송합니다. 바로 오늘 프로듀스 1077의 최고의 걸그룹 EXID가 오시거든요. 혜린 씨, 정화 씨와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버벅거리면 아주 빨라요. 혜린이 방금 나봤어, 나봤다고. 여기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마주쳐드리면 착각들을 하는 재미가 있어요. 오늘 더 벤티에서 많이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난닝구닷컴, BMW 코리아, 한국암웨이, 펜잘큐, BC카드, 쉐보레, 직접판매 공제조합, UA 어플라이, 금성침대, 경남제약, 교촌치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원제약 콜대원, 언어의 온도와 함께합니다. 뭔가 되게 신기하다, 그치? 응. V라이브 같은 느낌이에요. 응. 안 졸려요, 여러분? 졸리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쳐다보면 다들 좋아하시고 채팅을 너무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부끄러워요. 우리를 너무 보는 것 같다고. 이불 속에 계신 분들 좀 많거든요. 부끄러워. 샤이한 분들. 아, 웃기다. 닥치라고 하네요, 저보고. 너무 많은 정보를 제가 알려드렸고. 아닌데, 컴퓨터 의자인데. 낯가림이 심합니다라고. 자, 여러분 오늘 무릎 꿇고 들으세요.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스타, 아 요즘 이분들 노래가 정말 후덜덜합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이 쌀쌀한 초겨울을 핫하고 후끈하게 만들고 있는 EXID. 그 중에 오늘의 선발 주자는 EXID의 예능 보석 모태 귀요미 혜린 씨, 그리고 EXID의 비주얼 담당 모태 섹시미 정화 씨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호스텔 EXID. 안녕하세요. EXI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두 분만 나오시다 보니까 뭔가 약간 연습이 덜 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호스텔 거를 치지 않아요. 네. 1년이 걸치기 때문에 조금 리듬이 좀
그 꼬인 점 죄송합니다. 중간중간 빠져 있군요. 네. 네. 여기는 남심 저격 방송 배튼입니다. 센 언니, 털털한 언니, 휴식 중인 언니를 놔두고 막내 라인 두 분이 오셨어요. 매버리와 쩝쩝이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 아, 나 궁금하다. 센 언니 누구? 털털한 언니 누구? 휴식 중인 언니. 아, 전 알 것 같아요. 예.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엘리, 하니, 솔지 언니 이런 순이지 않나.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염두에 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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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센 언니와 털털 언니는 체인지도 가능하죠. 네, 뭐 비슷비슷합니다. 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센 언니는 생각보다 이제 여성미가 좀 많은데 아. 소개. 네. 소개에만. 아, 네. 그래서 소개에만. 저 아니에요. 아기자기한 거 되게 좋아하고 아. 그래가지고 가끔 센 언니라고 들으면 좀 동생으로서 가끔 좀 속상해요. 방금 최하정 씨 같았어요. 약간. 네. 라디오로 듣는 분들은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 한이는 언니 아니고 형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그런 별명이 있죠. 안형이라는 그쵸? 별명이 있죠. 네. 네. 혜린 씨는 말투가 베테랑 토익 강사 말투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도 이 말투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매릴게요. 굉장히 매력 있어요, 지금. 이 저희 라디오는 고감도 마이크이기 때문에 혜린 씨의 그 독특한 말투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1타 강사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왜 매버리랑 쩝쩝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죠? 네. 네. 매버리 먼저 설명해 매버리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니들을 약 올리는 걸 좀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아, 쟤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꼭 저렇게 자기 매를 번다. 그래서 이제 매버리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아, 맞을 짓을 많이 한다. 이런 맞을 짓을 많이 한다. 네. 매를 번다. 그죠. 저는 먹을 때 쩝쩝댄다고 엘리 언니가 굉장히 신경 쓴다고 쩝쩝아 이렇게 불러서 쩝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고치고 있어요. 네. 근데 먹을 때는 아닌데 지금 라디오 할 때는 약간의 그 섞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립밤을 심하게 바른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도 여러분 고치고 있어요. 채팅창에 혜린이 저기 부동산 잘하는 우리 이모말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지금 약간 위화감 없이 이모님 느낌이 좀 날 때가 있습니다. 네. 립밤 핑계 잘 들었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말투 도대체 뭐냐고. 네. 자, 컴백하고 이미 라디오 나올 만한 곳은 순회를 쫙 하시고 배텐이 마지막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네, 아닙니다. 아, 또 있습니까? 네.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끝에 늦게 오진 않았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먼저 안 나오면 일단 약간 서운해서. 아, 그런가요? 저희가 또 동시간대에 청취율이 가장 잘 나오거든요. 아~ 네. 관심도 없는 분들한테 이런 자랑을 합니다. 채팅창에 라디오계의 찌꺼기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설거지 담당이냐고 하신 분도 있고. 아, 너무하네요. 자, 아무튼 그 프로듀스 1077의 공식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는 관심이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축구. 그 관심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하씨? 아, 아니요. 아, 약간 있다. 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정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네. 알고 있는 느낌? 축구에 대해서? 아, 알고 있는 느낌? 알겠습니다. 아, 왜냐면 너무, 네. 너무 전문가시니까. 아, 그런가요? 네.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나요, 혹시? 손흥민 선수. 저는 모든 선수를 다 좋아합니다. 한 명만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희 우리나라 선수들 다 좋아합니다. 국가대표 네. 다 응원해야죠. 네네네. 자, 최대장에 손흥민 누구냐고 물어본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평화주의자라고. 네, 평화주의자. 박애주의자 정화라고. 네네네. 우문현답이래요. 네, 제가 진짜 우문을 했죠. 혜린 씨는 혹시 축구 관심 있으신지? 저는 초등학교 때 네네. 축구를 하다가 쌍꺼풀 난 적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러면 싫어해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 아, 보는 네, 것만. 네, 보는 것만 네. 좋아합니다. 아, 근데 어느 포지션을 하셨길래 코피가 이렇게... 맛있어요? 이제 그 초등학교 때는 이제 배구 아니면은 네. 그때 축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 그죠. 그쵸. 그래서 이제 남자인 친구들과 같이 축구를 했는데 저는 앞에서 이제 공을 뺏을 심산을 이렇게 딱 막았는데 그 정면을 찰 줄은 몰랐죠. 아, 압박을 하다가 네. 오히려 남학생이 너무했네요. 몬테사요. 그러니까요. 아, 오늘 축구 잔디 가발 쓰고 온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초록색이에요 머리가. 수술해요. 네, 혜린 씨 머리가. 잡초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잡초. 했습니다. 개겐프레싱 혜린 잘 봤다고 하시면 개겐프레싱 축구 용어입니다. 죄송하고요. 자, 첫 번째 순서로 EXID의 새 앨범이 나왔으니까 대놓고 네. 하는 홍보 타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타이틀곡 덜덜덜. 저희가 이미 두 분들 나오실까봐 덜덜덜 많이 틀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배경음화로 저희가 깔아드릴 테니까 노래가 나가는 동안만큼은 여기저기서 다 하는 진부한 질문에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RS처럼 하실 수 있어요. 네. 어차피 해야 하는 홍보니까 싹 몰아서 한번 해보시죠. 삐지주세요. 잘 보면 나중에 녹음 나가니까 편집을 위해서 깔진 않고 지금은 음악 깔린 것처럼 하고 네네네네네. 편집에다 붙일게요. 네. 대신 삐지가 깔리니까 좀 신나게 이렇게 네. 네네네. 자, EXID의 네 번째 미니앨범 풀문 타이틀곡 덜덜덜 곡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네, 덜덜덜이라는 곡은 네. 일단 저희의 이제 섹시한 모습을 굉장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이고 덜덜덜이라는 뜻은 이제 남자가 여자 앞에서 덜덜덜덜 떠는 그런 모습을 좀 형상화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내용도 네. 이제 왜 이렇게 다리를 떠냐, 뭐 알아먹게 말을 해라 이런 가사들이 많아요. 남자한테 이렇게 막 하는 뭐가 미안한데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무서워서 여자를 보고 덜덜 떠는 그런 모습을 좀 담았습니다. 오빠 잠깐 앞에 앉아봐. 뭐 이럴 때 네네. 그런 느낌. 그랬지. 거짓말하지 말랬지. 뭐 이랬을 때 무서운. 그렇군요. 네. 우리가 미안해라고 하신 분 있고 난 그런 적도 없다고. 여자친구 없었던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모태솔로들이 그 부러운 장면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파이팅. 네. 네. 정화 씨의 브리핑 잘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감사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죠?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검색해보시고요. 요즘 새로운 수능 금지송으로 덜덜덜이 떠오르고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수능이 한 주 밀려서 굉장히 수험생들이 심란해하고 있는데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한 주라는 게 네. 수능생 여러분들께는 좀 큰 기간이어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최선을 꼭 다해서 좋은 성적 이루시길 바라고요. 네네. 그리고 수능 금지송 덜덜덜은 잠시 일주일만 미루기로 해요. 오, 그래서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또. 그럼요. 네, 핵심 노트 외워야 되시길 네. 달달. 재수할 때 혜린이 강사한테 가면 되냐고 싶고 있어요. 계속 1타 강사 같다고. 혜린이 교육청에서 일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부동산 사장님 생각난다고. 아유. 무슨 소리예요? 네. 자, 그 덜덜덜 가사가 K-POP에서는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그쵸. 네. 맞습니다. 이거 타격이 좀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네. 이번 곡에서 타이틀곡 덜덜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거라고는 정말 예상도 못 했는데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좀 가사 수정을 거쳐서 다시 재심의를 이제 넣었고 네 적격 판정을 받아서 네네. KBS용 가사가 따로 있죠. 아 그렇군요. 네. K본부 네. 네. 감독판 보고 싶다고 하신 분 있고 그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타협한 거라고 타협돌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걸그룹 중에서 가사나 춤이 좀 센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네. 이게 센가 뭔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언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이 정도 별거 아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맞춰가야 되는 게 저희의 직업이니까요.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투인가요? 예. 네. 굉장히 교양 있는 말투라고 하신 분이고. 아니, 저는 근데, 네. 저도 그렇고, 나머지 그, 센 언니, 털털한 언니, 뭐 휴식 중인 언니들 다 굉장히 좀, 네. 우리가 좀 무섭긴 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가사, 노래도 그렇고, 무대 안무도 그렇고, 컨셉 자체가, 다른 가수분들이 저희 옆에 잘 안 오시고 저희가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좀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저희랑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커서
네. 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채팅창도 지금 일단 키가 좀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네, 좀 거대하죠. 아, 사실 네. 실제로 보면은 정말 네, 대단한. 평균 신장이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제일 작은데요. 165cm거든요. 네. 절대 작은 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머지 자꾸 네. 사모님 말투 같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채팅창에 걸그룹 말투 바꿔야지. 아, 저기 나랑 친구할래? 괄호치고 수줍 보내신 분 있고 네. 165가 왜 제일 작냐고. 그럼 정화 씨는 키가? 저는 68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솔전이가 가장 큰데 솔전이가 70입니다. 70?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죠. 거의 평균, 68 뭐 이 정도? 그러네요. 평균 신장이 한 67, 68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렇군요. 왜 줄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누가, 누가요? 예? 누가. 아, 저요? 저요? 예. 예. 아니, 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요? 어디 가면은 팀에서 가장 키가 크고 너가 네. 70은 무조건 넘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것도 네. 다 이제 그 칭찬이에요. 비율이 좋다는 얘기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네. 건가요? 그죠. 네, 그럼 너무 감사한데. 아, 저는 제가 큰 게 싫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KB 스타즈 농구팀 아, 초대석이 아, 나올 것 같다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자, 그 솔지 씨가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해서 빠졌는데 지금 건강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어, 일단 언니가 수치상으로는 몸 이제 그 갑상선 한증증의 네. 수치상으로는 안정권에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저희 활동이란 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또 무리가 올 수 있어서 어, 나중에 이제 좀 다음에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 아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다음을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어, 세브란스 병원 대변인 같다고 하신 분 네, 그 일기예보 듣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어, 이국종 교수님 같다고 하신 분 있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아, 원래 말투가 아닙니까? 어, 원래 네. 원래 이 말투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 제가 살짝 그 무슨 말할 때 능그러 같은 게 좀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교수 같다 뭐 학생 아닌 뭐 그러니까요. 아, 사모님 같다고. 아니에요. 오늘 오늘 그래도 말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말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뭘 해도 전문가 같이 느껴진다고. 왜 그럴까요? 자, 어, 언제쯤에 완전체로 활동이 다시 가능할까요, 그러면? 아, 이거는 어, 뭐 저희도 엄청 굉장히 바라고 있는 점이고 팬분들도 네. 어, 많이 원해 주시는 뭐 그런 점인데 어, 저희가 확답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솔전니가 어떻게든 지금 회복을 잘 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네, 저희도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 앞에 완전체로 다섯 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 시점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올여름에 첫 아시아 투어도 하셨는데 반응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뜨거웠어요. 어허. 많은 팬분들께서 이제 네. 저희 보러 공항에 도와주시고 네. 또 이제 공연 콘서트 할 때도 어, 생각외로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즐겁게 신나게 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뭐 해외 팬들은 약간 리액션이 우리나라 팬들이랑 좀 다른가요? 어떠셨어요? 어, 뭔가 리액션이라기보다는 어, 한국어를 네. 본인들이 이제 직접 공부를 하셔가지고 노래를 같이 한국어로 부른다거나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어, 저희에게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끝에 이제 직접 영상들을 만들어줬어요. 선물로. 이벤트를 네, 너무너무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받았어요. 아, 네. 그렇군요. 어, 통역사 같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이제 아, 문화해설사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평론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별명 되게 많이 얻어가네요. 오늘 가겠어요. 저희 지금 방송 시작한 지 그 한 10분밖에 안 됐는데 역대 최다 별명이고요. 네. 아, 임진모 돌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아, 예. 자, 그 서병기 돌도 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위해서 한희 씨는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센 탈색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쵸? 네, 맞습니다. 두 분은 이번 활동을 위해서 어떤 도전, 어떤 변화를 강행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어, 비주얼적인 면으로는 제가 이제 어, 저희 위아래 앨범 발매도 전에 네. 정말 저희가 신인일 때 네. 아무도 저희를 모르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흑발을 해보고 그 이후에 3, 4년간 어두운 머리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밝게요. 네. 근데 이번에 이미지를 좀 어떻게든 발전시켜 보려고 그래 내가 그러면 어두운 머리를 해보자 라는 큰 마음을 먹고 흑발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완전한 흑발은 아니고 또 그죠 그죠 또 느낌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뭔가 단정한 흑발은 아니고 살짝 애쉬가 가미된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네네.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애매한데요라고 쓰시고 있고요. 네 애매하다고요. 낚이면 안 돼요. 네. 그래도 이번에 정화가 리즈 시절을 찍었다 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네 아, 네. 가장 예뻐졌다 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네. 네 굉장히 네.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 방금 차홍신 줄 알았대요. 네 채팅창에 난 매일 밤부터 들었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 시절이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 혜린 씨는 아까 머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 맞죠. 예. 저는 이제 제 두피를 위해서 탈색을 많이 하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네. 어떤 변화를 줄까 하다가 최소한으로 이제 물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안쪽에만 탈색을 줘봤어요. 처음엔 파란색, 그다음에 초록색을 줘봤는데 다음에 무슨 색을 할지 고민입니다. 제 말투가 정말 그렇대요. 저는 너무 막내요. 어깨를 흔드시면서 웃고 계셨어요. 네. 아, 네. 오늘 좀 재밌네요. 재밌어요? 아, 누가 봐도 차홍이라고. 파프리커 신형 하시고 예. 그 혜리나 미안해 머리 보니까 파전이 먹고 싶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아 파전 너무 먹고 싶다. 동의하시면 어떡해요. 아 먹고 싶네요. 네. 네. 아, 부분 매생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자 연말 시상식에서 혹시 꼭 받고 싶은 상이 있으신지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그렇네요. 꼭 받고 싶은 상. 뭐 가수들이라면 다 원하는 베스트 아티스트상 뭐 베스트 이런 아티스트.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거 올해 가수상 뭐 이런 거 가수. 그 저는 그 뭐라 그러죠 트랜스 뭐라 네? 그러지 트렌드 네? 트렌드 트렌디상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 그래 트렌디 언니. 트렌디 가수상 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세터 뭐 이런 거 예. 그죠 예, 예. 트랜스포머냐고 물어보시는 트렌디한 사람들이 봤네. 트렌디상이라는 것도 요즘 나와가지고 아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컨셉 대실패라고 방금 다 들통났다고 하신 분 있어요. 옵티머스 드립니다 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네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 홍보를 각자의 이름 혜린과 정화 이행시로 한번 해보죠. 마무리를. 아 어려운데 이행시. 그래 누구부터 해볼까요? 아 네. 아 자 정화 씨부터. 네. 네. 정. 정. 아. 정. 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게 항상 고민이 된다니까요. 뭐 이행시 남시 하면은. 네네네. 아 웃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가르쳤어요. 네. 자 혜린 씨. 해. 하고 있어요. 해. 해. 이번 앨범 나왔어요.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해. 해. 웃음해요. 아 해. 해. 저희 EXID 이번 앨범 나왔어요. 너무 좋죠? 린. 린정? 응 인정. 어처구니가 없어서 쳐드렸습니다. 아 채팅창에 혜린 스님이냐고 하신 분 있어요. 선문답 하시냐고. 네. 황당하다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F들 있네요, F. 자, 정화 씨 생각하셨어요? 아, 네. 그냥 자, 해볼게요. 알았어요. 이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정. 아, 정말 재밌어요. 화. 네. 뭡니까? 혜린 씨는 해고, 화. 정화 씨. 아, 정준하냐고 하신 분들이고. F를 10개 드린대요. 아, 정화 추천해주신 분도 있어요. 정준아, 화내지마. 아! 그래요. 네. 아, 쌍권총 축하드린다고 하시는 분 있고. 정화의, 죄송해요, 아, 정화의 이행시를 듣고, 정말 화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정말 화가 난다, 딩동댕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 방송이 장난이니 물어보신 거고요. 아, 이미 아, 이 방송은 아, 이상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을 해봤는데요. 어, 덤으로 앨범 자켓 사진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아, 혜린 씨의 앨범 사진과 현실 사진이 화제인데 그, 어? 저희 시간이 다 됐대요. 1부 시간이 홍보 하나 끝났습니다. 네. 벌써? 이게 홍보를 벌써? 한 건지 듣지 말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 1부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혜린 씨 왜 절레절레 하셨어요? 아니, 시작이 반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고파 듣고 2부에서 EXID 두 분과 만나보겠습니다. 아, 정말 황당하네요. 예. 1.5에서 나오려는데. 큰일났다. 새 학기 느낌 난다고. 담임 선생님 같다고. 어? 자, 2부 가겠습니다. 네. 그럼 2부 어떻게 그 그냥 이어서? 앨범 이야기부터 하고 네. 코너로 들어. 네네. 배성재 10 프로듀스 1077 오늘 EXID 혜린 씨, 정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역대 최초로 앨범 홍보 얘기를 하다가 웃다가 1부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1부에 할 것들을 전혀 담지 못했는데 방송을 억양으로 살리는 건 저희가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네, 그것도 걸그룹이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건 처음 봐서 네. 나중에 두 분은 정말 라디오 쪽은 시간을 많이 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 DJ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언제 네. EXID 혜린 정화 특집으로 어떠세요? 아, 오늘 하고 있잖아요. 그걸 또 하자고요? 고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고정을 꿰차시라는 얘기. 아, 고정을.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노려볼게요. 네. 자, 아, 진짜에, 아, 혜린이 대본에 톤 적어뒀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낙서 많이 하시던데 낙서 뭐라고 쓰셨어요? 혜린 흑발. 정화 혜린? 451명 들어왔을 때 적었는 지금 833명이네요. 오, 많이 늘었네요.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혜린 씨의 앨범 사진, 현실 사진 얘기를 일부에 잠깐 했었는데 아이고. 이게 화제입니다. 이게 본인이 올리셨어요. 예, 저희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왜 본인이 이렇게 비교자를 올리셨나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이제 네. 그 저희가 모니터를 아무래도 화보, 아, 화보가 아니라 자켓 사진이었죠. 네. 하다 보면 이제 모니터로 떠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을 찍는 위치에 따라서 얼굴이 뭐 길게 나왔다가 이제 좀 좁혀져서 나왔다고도 이런데 그 메이드 오빠가 네. 이제 그 모니터 해주겠다고 밑에서 돌려 찍었는데 네. 제가 하필이면 또 빙구처럼 웃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네. 어머 또 저만 또 재밌을 수 없으니까 한번 우리 팬분들과 즐거움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 생각이 올렸는데 잘못 올린 것 같아요. 네. 아, 그 오른쪽 김숙 씨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근데 그 뭐지 말도 많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건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짱구 유치원 선생님 말투 같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자, 그 혜린 씨처럼 평소 현실 모습과 무대나 방송 모습이 가장 다른 멤버 혹시 또 있습니까? 다섯 분 중에? 아, 뭐 이거는 너무나 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뭐 많이 알려졌고요. 네. 그 털털한 언니. 털털한 언니. 네. 한이 언니가 굉장히 극과 극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한이 씨는 이제 뭐 예능 이런 데서 극과 극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그죠, 그죠. 많이 알려졌죠. 네. 네. 그럼 한이 언니 말고. 그게 진짜 리얼이에요. 그래, 리얼이에요. 네. 네네. 안형이라고. 그죠, 그죠. 털형도 털털한 형이라고. 그래요. 아, 네. 알겠어요. 그 정화 씨는 어떻습니까? 아, 저 같은 스스로가 경우에는 저는 근데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차이가. 그래요? 네. 저 좀 비슷하죠, 그냥. 저는. 제가 제일 무난합니다. 많이 이게 무난한 거라고요? 제가 제일 평균. 저는 그냥 딱 정상인. 저희 팀에 정상인은 없어요. 네. 네. 정화 씨 보고 매형이라고 매버리 형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언니들이 워낙 이제 좀 독특한 그런 매력을 많이 갖고 있어서 네. 저는 그냥 무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채팅창에 정화야 너도 독특해. 아, 오로지 상대 평가할 뿐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아, 저도 사실 그 정화 씨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뮤직비디오 보고 그랬을 때 지금 말투는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상상했던 이미지랑.
아, 상상.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문화 충격이 좀 큽니다, 오늘. 아, 네. 아, 어떡하나. 저희의 매력이에요. 괜찮아요. 아, 네네네. 네. 네, 받아들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정화 씨는 혹시 뭐 굴욕사진 공개할 거 없습니까? 아, 굴욕사진? 네. 아,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풀진 않고 있다. 아,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언니들이 제 굴욕사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차 한번 풀어버린다? 저희 멤버들 중에 한 명 좀 독보적인 컬렉터가 있거든요. 모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런 굴욕사진들을 엘 컬렉터 네, 엘리 언니가 많이 모아서 한 5, 6년 전 사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언니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끝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아, 활동 종료입니까? 네. 저, 되게 대단한 사진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엘리가 협박용으로 갖고 있는 거냐고 하신 분 있고. 가끔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너 이래 언니한테 예. 조심해라 이러면서. 엘리한테 경매 제안하는 분들 있고요. 아, 풀어달라고 올려달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그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준비한 게 많은데 벌써? 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일 아,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대단하네요. 심층 토크 타임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분을 검색하면 어떤 연관 검색어가 뜨는지 키워드 토크인데요. 일명 EXID 혜린 정화를 검색창에 검색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로 바로 갑니다. 첫 번째는 의외 인맥. 네, 정화 씨의 연관 검색어인데요. 이게 어쩌다 생긴 키워드인가요? 의외 인맥. 아, 이게 좀 저도 보고 놀랐는데요. 네. 기사 아니 제가 제 SNS에 한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이 EXID 정화 한이와 절친 인증 의외의 인맥. 대체 어떤 기자님인지 참 궁금하지만 저희 멤버입니다. 네. 네, 의외의 인맥이 아닙니다. 아, 같은 멤버인데 의외의 인맥. 네, 절친을 인정했다며 정말 뜻밖의 기사가 났죠. 네, 진짜 네. 의외라고 하신 분들 있고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꽁트만 하는 건가요? 하신 분들 있습니다. 네. 네, 안형이라서 형 같아서 착각했다고 기자분을 실드 쳐주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기자 업들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스토픽 그레이트. 네. 아, 근데 이것도 화제성이 있으니까요. 네. 아, 네네네. 네. 아, 멤버들끼리 어떤 반응이었어요, 이거 보고? 뭐 그냥 웃었죠, 뭐. 이게 뭐야 하고서는 서로 웃고. 뭐 네. 그랬습니다. 그 멤버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친한 멤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여쭤보죠. EXID 혜린 정화의 1순위 멤버. 누굽니까? 솔직히. 근데 정말 솔직히. 정화 씨는? 정말 솔직히. 네, 정말 솔직히. 네. 저는, 다, 그냥 저희는 다 같이 친한 것 같아요. 고루고루. 에이. 아, 진짜. 좀 사례가 됐네요. 되게 고정을 강하게 하시네요. 물 좀 떠와주겠습니까? 예, 네, 오늘 제가 물이를 해가지고. 아, 근데 이게 그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식사 때 제일 잘 맞는 멤버도 다르고, 개인적으로 술 먹을 때 잘 맞는 멤버도 다르고, 노래방 갔을 때 또 다르고. 다른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네, 네. 네. 네, 이렇게 다릅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아, 이간질 실패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실패! 땡! 네, 이간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술 마실 땐 누구랑 제일 친하나요, 그러면? 저는, 엘리 언니? 엘리 언니랑? 네. 아, 왜요? 아무래도, 이제 솔전이랑 엘리 언니가, 그래 저랑 이제 주량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솔전이랑도 자주 마셨지만, 솔전이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저랑은 술을 못하고 이제 커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엘리 언니가. 아, 그렇군요. 주량이 혹시 어느 정도? 저는 뭐지 이제 마시는 분에 따라서 다 따라서 네 따라서 따라서 다르다 네, 말바본가요? 네. 따라서요? 따라서 좀 그분과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맞추기 때문에 평균은 한 병 반 정도? 아, 네. 어떤 소주인가요? 저는 소주예요. 소주예요? 네. 그 마시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뭔가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좀 이제 조금씩 좀 진지한 얘기를 길게 하고 또 뭐 즐겁게 마시자 하면 또 막 마시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렇군요. 뭐 만약에 그 DJ랑 이렇게 둘이 마시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양이? 소주로? 그냥
한 병 반을 후딱 먹고 가겠습니다. 아, 빨리. 원샷하고.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자, 아, 정화 씨는 혹시 뭐 그 분야에 따라서 가장 아, 친한 멤버. 술이 아니더라도. 네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약간 뭐 조금 성향이나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멤버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한이 언니가 좀 아. 저랑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좀 빡빡하던가 하다던가 좀 유두리가 없다거나 둘이 좀 그런 스타일이라 일적인 얘기나 아니면 좀 서로의 고민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좀 심오한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 같아요. 한이 언니랑 좀 시간 자주 보내 얘기를 많이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의외의 인맥이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라고 네. 한이랑 친한 네 진짜 의외죠 여러분. 네. 아 그리고 정화 씨가 혜리 씨 말투로 닮아간대요 이제. 좋아 좋아. 아 저희가 저희 멤버들이 혜린 언니한테 정말 많이 물들었어요. 아, 그래요? 언니가 또 전라도 광주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전라도에 내려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네네. 제가 막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이러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기자가 그러면 그 기사를 정확히 쓴 거라고 의외 인맥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네네. 형님 동생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검색어로 가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이거는 혜린 씨의 검색어인데요. 네. 혜린 씨가 위아래 이게 엄청난 히트를 하기 전에 네. 가수 신분으로 네,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알바를 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어? 그때 당시 이제 차가운 돌이라는 데에서 일을 했어요. 맞죠, 맞죠. 네, 요즘은 맞아요. 잘 찾아볼 수 없는 그 브랜드인가요? 그쵸, 그쵸. 아, 예, 아, 예, 예, 맞아요. 그게 끝났더라고요. 근데 예. 그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1년 10개월 거의 2년 가까이 활동이 없으면서 멤버들끼리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제가 이제 또 학교를 다니고 네. 또 알바를 했던 그때 멤버들 물냈었어요.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십조에서 일했는데 그때 이제 연예인분들 오시면 막 구경하고 막 그랬거든요. 스타카드라고 막 있어. 야 누구야 누구야. 아 그러면 그 알아보는 분들 혹시 없었습니까? 정말 신기한 게 네. 진짜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이제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네. 제 군대 때 이제 팬이었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고 네. 처음에 이제 물어봤는데 제가 태연하게 아니? 이래가지고 끝까지 말 안 하다가 제가 이제 딱 그만둘 때 모른 척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고마웠어요. 아 그렇군요. 같이 네. 일했던 알바생이 남자였군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저 군대 때 팬이었다라고 하니까 혜린이 군대 갔다 왔냐고 여군이었니? 물어보신 분이 있고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말투는 아. 교양이고 내용은 급진적 예능이라고 그럼 전우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아 예. 아, 여러분 그냥 대충 알아들으세요. 군필돌이라고 붙네요. 네. 그러면 요즘은 뭐 알바 안 해도 될 정도로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어려웠던 시절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그때 그 시절 EXID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죠. 저희가 일단은 제대로 된 밥을 사실 잘 못 먹었어요. 맞아요. 그 1년 10개월 동안 밥을. 다행히도 저는 제가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삼시세끼 다 계속 매일매일 라면을 먹고 컵라면 먹었다 봉지라면 먹었다 비벼 먹는 거 먹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먹었었고요. 네. 또 이제 한방에서 기억나는 게 저희가 그래서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밥버거라고 그때 학교 앞에 되게 저렴하게 팔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갔다 오니까 멤버들이 좀 오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그걸 또 사오고 알바 갔다 오면 이제 그 타코 사오면 이제 멤버들 그 일어나서 먹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이 언니가 야 혜린이가 왜 그렇게 우리한테 먹을 걸 잘 갖다 줬는지 이제 알았네 이러면서 얘는 자기 혼자 알바해서 돈 번 거야.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벌어서 갖다 먹이 살린 겁니다. 너무 웃겼던 게 저희 멤버들끼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니까 하는 에피소드인데 크리스마스에 저희들끼리 재미있게 놀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끼리의 작은 파티를 해서 이제 저녁에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알바를 갔다 왔어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드라이 아이스를 굉장히 많이 깨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산손에 막 이제 그 장갑 끼고 막 망치 들고 막 이렇게 꽉 깨서 하루 종일 케이크를 팔았던 날인데 사장님이 고생했다면서 케이크를 딱 줬죠. 하나를. 그죠. 예. 멤버들은 저가 이제 알바를 한지 몰랐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혜린이가.
아이스크림도 사왔다고. 아, 사왔다고. 사왔다고. 예. 그랬는데 그게 알바에서 피땀 눈물로 받은. 얻은 거네요, 그러면. 네네. 어떻게 보면 선물 받은 거네요. 네, 아, 맞습니다. 슬프다고 하신 분들 많고. 아, 어미새 혜린이라고. 지금 물어다 줬다고. 맞아요, 맞아요. 아, 소녀, 소녀가장 혜린이라고. 저희가 아가새처럼 혜린 언니만 기다리고. 그래요. 네.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잘하는구나 라고 질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시기를 견뎌내고 성공했다고 지금 이모티콘으로 우는 분들 엄청 많아요. 감사합니다. 아, 정화 씨 면식 수행을. 근데 정화 씨는 라면만 3끼 먹었는데 어떻게 그 몸매가 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는 이런 몸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 또 젖살도 플러스 돼서 이제 네. 통통하고 아. 네, 그랬었습니다. 아, 라면으로 다이어트 하시면 되고 곧띠아 당시라고 곧띠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쩝쩝이답게 먹는 알바를 잘 구한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만약에 근데 두 분은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먼 미래 가수를 그만두게 되면 어떤 직업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저는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 네.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해서 요식 사업. 요식 사업. 네, 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해서 메이크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안 할까. 이미 둘 다 매장 한 5개 보유하고 있는 분들 많으세요. 아, 복덕방도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 이거 대치동 사모님 예약이라고. 아, 대단합니다. 그 대사를 어떤 분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만 해달래요. 이 돈 줄 테니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이 돈 줄 테니까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네, 1일 드라마 느낌 확 나네요. 아, 잘하네요. 아니, 얼마 전에 자기는 연기 쪽은 자기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아, 표정까지 덤으로 해주셨어요. 좋아요. 보고 네, 계셨던 아주 분들은 좋아요. 이득입니다. 아이돌 최초로 아침 드라마 직행할 거라고. 사모님 직행. 이러신 분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다음 검색으로 가보죠. 네. 시키면 못해. 이건 정화 씨의 검색어입니다. 네네네. 네. 정화 씨는 뭐든 막상 시키면 멍석 깔아주면 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맞아요. 의외네요. 같은 거를 제가 어떻게 해서 뭐 저한테서 나온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웃긴 거 뭐 이런 게 멍석을 깔아주고 그거 그때 했던 거 해봐 하면은 그때 느낌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이행 씨도 좀 힘들어했군요. 네. 그런 거 저희 더 좋아합니다. 저희 배태는. 예. 애교는 특히 시키면 진짜 못한다고 들었어요. 애교는 아무리 해도 안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타고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채팅창도 우리는 못하면 더 좋아한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혜린 씨, 정화 씨 두 분 다 10초 이상 애교를 성공하면 아주 예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아, 10초 이상 애교를 못해 실패하면 엽기 사진을. 무슨 소리죠 이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화 씨부터 해볼까요? 아, 저부터요? 네네. 10초 이상 애교를 10초 계속 민망해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 보고 견뎌내면 되고요. 보고? 또 애교도 퀄리티가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 예. 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 시작! 아, 오빠! 어떻게든 카메라를 찾으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어지간하면 딩동댕을 쳐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 안 되겠네요. 아니 이거 너무 힘듭니다. 뭐 차라리 주제를 주시면 모르실까. 제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게 어렵네요. 채팅창에 네, 정화 어디 아프니? 라고 물어보시면 좋고 커버 불가능한 애교라고 정화 초심이로 예. 못하면 더 좋아하신다면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니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래요. 네. 네. 주입식 교육의 폐단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정화 씨 실패. 네. 혜니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네. 시작! 오늘 배송제 10EXID 정화랑 혜린이랑 나왔는데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와! 야, 이거는! 야! 이거 인정합니까? 정화 씨?
저요? 네. 아니! 저 벌거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방금 목이 삭혔어요. 목 긁혔어요. 저, 아, 잠깐만. 아니, 지금? 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아, 솔직히, 아, 저번 찍기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혜린, 네. 린정이라고 엄청 옵니다. 애교수님이라고. 아. 좋았고요. 린정, 린정 많이 옵니다. 아, 기계냐고. 기계냐고는 디스네요. 아, 언니 원래 애교를 잘한다고요. 아, 저희 팀에서 제일 잘합니다. 아, 종목이 가장 강한 종목이군요. 네. 그럼 정원 씨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그럼 저도 자. 홍보식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정원 씨 다시 한번 재도전 준비 시작. 오늘 우리 XID가 여러분들 위해 여기 왔어요. 덜덜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아, 저는 민주주의입니다. 아, 채팅창의 반응을 보고 다 실패. 응 실패. 응 F. 네. 아, 그래도 안 되냐? 아, 응 삼수라고 하신 분. 아, 퇴근하라고 하신 분. 레드카드 올라왔어요. 아, 왠지 아파 보여. 네. 아, 그래요. 이거 이겨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저도 이거. 아, 네, 정화 씨가 이게 아, 느낌이 다릅니다. 아, 느낌이 다르다고요? 아니, 포장하려고는 안 되네요. 죄송해요. 포장 실패. 알겠습니다. 아, 정화 씨는 그럼 옆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두 번 봐서 이득이네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네. 자, 다음 검색으로 가보죠. 스릴러형 먹방. 네, 이건 혜린 씨의 연관 검색어입니다. 쩝쩝이 혜린 씨의 연관 검색어 굉장히 많은데 네. 작은 입으로 조금씩 끊임없이 먹는다고 해서 스릴러형 먹방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왜요? 저는 미식가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끊임없이 먹는 거는 정화 스타일. 네, 제 스타일은 먹고 배부르면 그만 먹는 스타일. 아, 난 진짜 맛을 역시 그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안 먹는 거 안 먹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취미는 그럼 먹는 건 맞습니까? 취미는 이제 먹방을 하는 걸 좋아해서 맛집 찾아다니기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미식가 스타일. 그러면 맛집 탐방 중에서 네. 혹시 추천해 주실 때가 있는지. 쩝쩝이 추천? 그 매장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땡 처리를 해서 한 글자만 가리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포장마차에 꽂혀가지고 그 뒤에 그 물결 표시가 왜 있죠? 항상 말투에 꽂혀가지고 네. 포장마차 어디? 예전에 이제 신천 쪽이 굉장히 포장마차가 많았는데 네네. 요즘에 이제 종로 쪽이랑 강변 쪽이 조금 더 많아요. 네네. 그래서 강변 쪽은 이제 좀 분식류, 뭐 꼼장어, 뭐 닭발 이런 쪽이 좀 더 많고 종로 쪽은 해산물 쪽이 좀 더 많아서 네, 취향 따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우용 여자가 많이 가세요. 그쪽 땅 사라고 추천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 있습니다. 아, 쩝슐랭 가이드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버리가 추천하는 맛집 어디 있습니까? 네, 조금씩 끊임없이 드시는 정화 씨. 저는 저는 솔직히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스타일이어서 아, 그래요? 배달을 많이 해 먹습니다. 아, 시켜 먹나? 네, 많이 시켜 먹습니다. 어떤 거를? 아, 제가 좋아하는 음식류가 이제 뭐 닭발, 곱창 뭐 이런 류인데. 네네. 저는 그 체인점 있잖아요. 네네. 동대문에 맛있다고 소문난 떡볶이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요? 그거 한짝 뭐 떡볶이. 네네. 막 그죠. 그 집을 참 애용을 합니다 제가. 아, 그래요? 네네. 자주 시켜 먹습니다. 라면도 그렇고 정화 씨 식성을 보면은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좀 자극적인 음식들을 사실 좋아해서 많이 먹긴 하는데 야식도 전 그냥 먹거든요. 근데 한 번 이제 아, 안 되겠다. 내가 관리를 좀 해야겠다 싶으면 좀 독하게 하는 편이라. 어떻게 하나요? 이제 아예 일반식을 아예 안 먹고 뭐 한 3, 4주 한 달 정도를 그냥 이제 뭐 샐러드나 샌드위치, 계란, 바나나만 먹으면서 운동을 같이 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축도 관리가 되고. 네. 일반식이란 말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세요? 다른 건 사식이냐고. 그러세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일반식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입금하면 시작하는 거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무슨 UFC 선수냐고 하신 분 그러다가 몸 상한다고 걱정해 주신 분들이 또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쩝쩝이의 편의점 요리교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아, 이건 뭐야? 편의점
그 편의점을 털어라 해 출연하신 분 저기 있는데 네. 네. 배텐을 듣는 혼밥러들이 많거든요. 네. 아주 쉽고 간단한 편의점 조합 음식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편의점에 이제 네. 굉장히 또 많은 그 음식들이 요즘에 신상으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불땡 꺼기요 볶음면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그걸 먹은 다음에 이제 그 훈제 닭다리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좀 데워서 닭다리살 뜯고 그다음에 밥 넣 그 삼각김밥 밥을 넣고 치즈를 넣어서 돌리면은 닭갈비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밥 볶아 먹는 맛이 납니다. 간단히 먹을 수 있어요. 밥 금치마세요. 네. 자, 롱마마 서혜린 선생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오늘 바로 해먹을 거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이혜정 모드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으로 넘어갑니다. 시옷 발음. 네. 혜린 씨가 시옷 발음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은 딱 못 느끼겠는데요? 잘? 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정아 씨?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어땠는데요? 예전에는 무슨 말 하는지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시옷 발음이 들어가 있는 말들을 거의 다 발음을 잘 못했어요, 언니가. 아, 그래요? 네,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 사투리가 혹시 좀 있다가 이제 그거를 지우기 위해 노력했나요? 사투리는 이제 으 발음이 좀 사투리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시옷 발음 아무래도 좀 비염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쵸, 그쵸. 전라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호남 지역은 약간 의 발음을 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자, 의사. 잘하시네요. 의. 자, 그러면 그 시옷 발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정전 시옷 발음. 네, 저희가 대본을 하나 드렸는데요. 네, 아이고.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현 상품을 새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상장사가 저기 가는 상장사가 새 상장사가 헌산 상장하냐고 소리 질러 지나갔던 신신혜 씨가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아, 네. 소스라치게 놀랐네요. 네, 진짜. 정말 소스라치는 표정이라고 하신 분이시죠. 그건 많이 들었잖아요. 솔직히. 그러네. 지금 뭐 그렇게 뭐 지적할 부분이 없네요. 제가 또 아나운서다 보니까. 정말요? 정말요? 무슨 얘기죠 이게? 정아 씨,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네요. 아, 네네네. 네, 저 아나운서입니다. 아니, 네. 정말 교정할 게 없냐는 네, 질문이었습니다. 뭐, 딱히 뭐, 그럴 거 없습니다. 네. 그 다음 거 조금 난이도 높거든요.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말. 스웨스에서 오셔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 숲속에서 따듬을 샅샅이 수색하고 식사하고 산속 채수, 샘물로 세수하며 사는 삼실, 삼살, 샴 쌍둥이 미세스 스미스 씨와 씨와 미스터 심슨 씨는 샘송 설림 사장의 회사 자산 상속자인 사촌의 사돈 김상속 씨의 숙이 네네네네. 있고 이 정도는 뭐 인정합니다. 네. 요즘에 어떻게 찾았냐면 네. 제가 노래를 할 때는 또 시옷 발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노래할 때 부르는 그런 콧소리를 하니까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네요. 지금 더 지적으로 느껴지고 그죠? 네. 좋습니다. 채팅창에 들으니까 내 혀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잘난 척 좀 하려고 만든 코너인데 넘어가야겠네요. 네,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어는 정화 씨의 검색어인데요. 거품 목욕. 아, 이게 그 2015년 영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직도 화제예요. 아, 예. 그런가요? 정화 씨가 거품 목욕을 하면서 자장가 라이브, 라디의 I'm in love를 부는 영상이 그 남성들 사이에서 저희 청취자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자꾸 그 모음만 오우야 올리신 분인데 그만해 주시고요. 그 특별히 저희가 또 그 음성을 준비하긴 했는데 촬영장에 에피소드 혹시 없었습니까? 아 일단은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네. 목욕을 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네. 아 그래서 일단 물 안에 들어갈 때 이제 옷을 의상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런 촬영이 처음이었어가지고 네. 조금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진짜 때를 밀었냐고 물어보신 분이 예? 각질 혹시 있었냐고?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안절부절 못하는 영역이 됐네요. 그 혜린 씨는 이거 거품 목욕 라이브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솔직하게 보지 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 굳이 이걸 왜 보냐?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더 말하면 말할수록 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정아야 사랑해. 자, 그래요. 저기 뭐 준비된 소리가 있어요? 라이브로? 네네네. 아, 그러면 지금 하시는 네. 걸로? 아. 준비를 했다고. 한번 그때. 그때 그거를? 아.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 2015년의 그 소리를 저희가 라이브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리만 들어보세요. 그만 그만 네. 네. 자. 아 이거는 정말 이제 옆집 살면 만약 네. 방음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소리. 아니 이게 사실 그 저도 소리가 이랬는지는 소리만 들으니까 처음 알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사실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하거든요. 소리만 따로 들으니까 광명 동굴 소리 같다고 하신 분, 층간 소음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네. 제3 땅굴에서 나는 소리 같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네네. 아 저보고 몇 번 봤냐고 하신 분 있는데 쓸데없는 질문인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특이한 장소에서 라이브를 해보고 싶다 그런 장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폭포수. 폭포수. 드금하고 싶다. 또 약간 그런 곳에서 예. 라이브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예. 많은 좀 화제가 되지 않을까. 네, 산 밑에 폭포수 밑에서. 네.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지금 물소리 들으면서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아 정화 세탈영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고. 아, 정화 소리꾼이세요? 물어보신. 네네네.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소리는 진짜 그 무슨 곡성 느낌도 살짝나고. 소리만 들으니까 참 특이했어요. 네. 목에서 피가 꼭 나야 된다고. 정화 메인 보컬행. 아, 네. 목소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권택 정화라고 했나? 네. 서편재 감독님이시죠?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아쉽게도 준비한 코너가 굉장히 많은데 방송 분량이 이미 초과돼버렸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한 시간 방송이 너무 억울하네요. 예. 정말 알차게 녹음이 됐습니다. 정말 나오셨던 프로듀스 1077 걸그룹들 중에서도 거의 초상위권. 아 정말요? 웃음을 주고 가셨는데. 아유, 다행입니다. 채팅창에 네, 3부 가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편집할 게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보통은 약간씩은 이제 타이트하게 편집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편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피디님이. 두 분 보호를 위해서 좀 빼드려야 될 수도 있고 같긴 한데. 네. 이틀 분 가자고 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한 번 더 오라고. 또 불러주시면 네. 저희는 언제든지. 네. 네. 정화 애교는 빼달라고 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애교를 연마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보여드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받고 말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쉽지만 두 분을 벌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매버리와 쩝쩝이 EXID의 두 분, 막내라인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프루트스 1077. 네. 자, 정말 놀라운 게 여기까지가 일부 대본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일부 대본이 아직 많아요, 뒤에. 않았어요. 이제 네. 할 것들이 많았는데. 아. 네. 방금 DJ인 것 같았어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베텐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 시간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배송제 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 EXID 덜덜덜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앞으로도 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일타가 선생님 감사하다고 하신 분 있고 오늘 대본이 필요 없는 방송이었다고 평가하신 분 있습니다. 자, 우리 정화 씨. 네, 오늘 또 이렇게 뭔가 색다른 라디오 이제 방송을 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많이 웃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도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네. 저희가 큰 웃음을 드렸다니 네. 뿌듯하네요. 네. 귀를 다 빨렸어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저희가 이렇게 배성재 텐 찾아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사랑했다고 쓰신 분들 많은데 한 시간 내내 놀리다가 이제 와서 사랑했다라고 하신 분들 있어요. 네. 또와 또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ASMR을 따줄게요. 이거 설명 좀 많이 알 텐데. ASMR. 아, 네,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 아예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차피 볼륨 키워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노래, 그러니까 노래를 이렇게 아니, 부를까요? 아니면 그냥 말하듯이. 알겠어요. 네. 제목부터. 귓속말처럼. 누구 저부터 하면 되나요? 조금 이따. 삐지도 드릴게요. 요 제목부터 읽으시면 돼요. 아, 제목부터. 네. 웃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멈춘 게 없어요. 삐지를 가겠습니다. 등장에 이거 한다는 건 애교 자른다는 얘기인데. 아, 크리스마스 때 걸그룹 ASMR만 특집으로 나가. 아. 방송 불량 도저히 이거 나갈 수가 없고 앞에 것도 많이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말 들어가자고 하신 분도 있고. 제목 달달달 노래 EXID Your lips 달달달달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와, 이런 걸 해보다니 라디오에서. 안돼. 와,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잘 안 들리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마이크가 여기 있거든요. 아, 방송으로만 네, 들어야 돼. 아, 진짜. 본방을 들어야만. 그렇군요. 틀리는. 서희 씨, 그렇지만 한 마디만 딱 할게요. 스케줄로 가겠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웃겼어요. 네, 너무너무. 자, 아. 저희 아까 사진 지셔가지고. 아, 네. 약간 옆사람 느낌으로 셀카로 하나씩 찍어주시고, 예쁘게 찍어주시고. 옆사 좋아해서 입으로 졌다는 얘기가 있었대. 아이. 옆사 찍는 것도 지금 다 나오니까. 아, 그러네요. 네. 아, 어떻게 찍어야 될까? 식당에 찍어야 된다. 네, 필살기를 살려서. 왜? 이 정도면 언니 우리 그렇게 과한 건 아니야. 동생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인 거지. 요즘에 내가 아까 리즈 시절이라고 말했는데. 알았어. 살짝만. 이 정도 괜찮아. 디테일하게 디렉션 주시네. 이 정도는 괜찮고.
이쁜 사진도 찍어야 된다고요? 아, 이쁜 사진 한 장씩 찍어야 돼요. 한 장씩? 비교 짤로. 저장 이거 눌러야 되는 거야? 아니, 아니 저절로 돼요. 됐어. 언니도 그 많은 청취자분들을 위해 영상 하나 남기는 게 어때? 잘했나? 단체로 좀 몇 장 좀 더 찍을게. 저 위에 배경으로 저 커튼을 네. 아 가운데 오세요. 응응. 오빠 여기 카라가 어. 카라가 한쪽만 없어. 찍을게요. 하나 둘. 한 번 더 찍을게요. 포즈를 포즈 아 오케이 엄지 펜이 이렇게 할까? 펜? 네 찍을게요. 아 기관사 한 버전으로 한번 멀리 한번 보시면 멀리 보라고? 네 멀리 보시면 다 같이 아 다 같이 한 것을 아 진짜 오케이. 웃긴데 찍을게요. 살짝 몸 틀어주시게 얼굴 잘 안 보여서 여기서 찍어야겠다. 찍을게요. 하나, 둘. 정화 씨 표정이 너무 좋아서 한번 아래 보여주시면 이런 돼요? 느낌으로. 어 이렇게 한 거. 되게 특이한 거 지금 멀리 먼 산 저기 어딘가. 찍을게요. 하나, 둘. 네 됐습니다. 기관사고 왜 멀리 봐야 되는 거야? 아 멀리 봐야 돼. 운전해야 돼요. 아 괜찮네요. 등대 네,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멀리를 보는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자, 아, 두 분 이제 가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슈퍼 그레이.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